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요 그 의도가 선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바로 시기와 분쟁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 그 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앞으로 더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설사 내가 그런 경우를 그런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18절에서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미소 짓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떠한 삶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 저는 바울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보냈던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현재 이 로마의 그 감옥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있어서 자신이 그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세 번째도, 바울의 네 번째도, 바울의 다섯 번째도 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언젠가는 그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증언의 사명을 마친 후에 꿈에도 보고 싶은 그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그 구원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소망이 오늘 본문인 19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구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 무죄가 선고돼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 경우에는 이 동일한 구원이라는 헬라어가 쓰인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나온 그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우리가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 그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성향을 딱 보면 아마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최후에 자기가 얻을 완전한 구원이 그에게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죠. 하여간 이 구원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마지막 날에 말하는 그 구원인지 상관없이 이 바울은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은 그 구원을 이루며 나갈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얻게 된 이 구원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꼭 이루길 원하는 그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20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로 자신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갖게 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한 기대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목을 쭉 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높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전에도 그랬듯이요 곧 있을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받는 그 재판장을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 기회로 삼았어요. 평소에는 자신이 직접 뭐 전할 수 없었던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또 로마의 높은 관리들, 또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 그리고 그 재판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그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또한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무척 보고 싶어서 아빠가 오는 그 자리를 창문을 내다보고 고개를 쭉 내밀면서 아빠 언제 오나요? 도대체 아빠가 가져오신 그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대한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날에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게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향하여 퍼붓는 로마인들의 그 야유와 손가락질과 조롱을 인하여서 자기가 혹시 부끄러워지 않도록, 혹시 자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길 바랄 뿐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곧 가이사의 재판에서 삶과 죽음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유익이 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죽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표현과 또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 바울의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의 모든 마음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바울을 툭 건드리면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만져도 예수, 때려도 예수, 매달아도 예수, 그 예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고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어떤 분이 만지면 아이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만지면 한번 다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만져보세요. 시작.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죽음이, 아유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겨우니 빨리 주님께로나 가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죽고 싶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때 한국의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말처럼 1등만 알고 가진 자만 아는 이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세상에 대한 비관적으로 가득한 그 생각을 가진 바로 염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지 결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애굽에 있어서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 이게 고기를 주지도 않고 도대체 모세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라는 그런 불평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겨서 이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선포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있었던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서 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데리고 가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야 이제는 됐어,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죽음을 세상을 떠나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 라고 번역된 것은요, 어떤 군대가 막사를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것은 느슨하게 하다, 풀다, 떠나다, 장막을 허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어느 전쟁터를 가거나 또한 이 평상시에 아주 힘든 훈련, 뭐 동계 훈련을 하거나 뭐 유격 훈련을 하거나 어떤 전술 훈련을 하려고 어떤 훈련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머무는 주둔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막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막사에는요, 병사들이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작전회의도 하면서 이 우리에게 닥쳐진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까라는 것을 모든 것 준비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막사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터가 터지면요, 이 막사는요 그냥 평상심처럼 그냥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또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치르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요, 어제 깔깔대면서 야 그래 너 다친 데 없고 야 그래서 너 잘했다 했던 그 친구가 오늘 밤에는 내 옆에 없는 그 막사, 어쩌면 내일 이 시간에는 나의 자리가 없어질 곳이 바로 이 막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적으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 이것이 바로 이 막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쟁터로 이제 가자라고 명령을 할 것 같은 이 대장이 들어와서 그 출전 명령이 아닌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 이제 돌아갈 거니까 이 돌아갈 준비를 하자, 막사를 정리하자라고 말한다면 병사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정기영 집사님, 아 조금 더 싸우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닐까요? 살았다는 기분, 고향에 간다는 기쁨,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를 위해서 모든 짐들을 이제 트럭에 싣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막사예요. 그러니까 그 막사를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막사를 지탱했던 줄을 느슨하게 해서 그것을 푸는 것이죠. 그 줄을 풀면서 막사를 걷고 있는 그 병사의 마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인생의 인간의 인생을 이 장막에, 이 막사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갈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이 바로 임시에 거처인 그 장막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반역자로 여기는 그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럴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 복음의 전투 가운데서 자신은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고향으로, 또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이 죽음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고 해요. 다음으로 뭐냐면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것처럼 자신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로마 땅에 자신의 피가 흘려진다면 자신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존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자신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나에게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 더욱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요, 지금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울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그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자신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아, 혹시 나에게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유익이란 말은요, 더 필요한, 더 좋은, 더 원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계속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그 칭찬과 격려를 하고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게으름을 피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분이셨구나. 아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또 다른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요 이 바울과 같이 자신이 더 좋은 것을 택할지 아니면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을 택할지에 대한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더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택합니다. 신앙도 예배도 봉사도 훈련도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더 좋아하고 더 원하는 것을 택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교회가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있는 동안은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주어질까요? 아마 큰 기쁨이 주어질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이 주어질까요? 자신이 바울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넘쳐날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생활을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삶으로 인하여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곧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를 위한 주를 높이는 삶으로 큰 기쁨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 Most of us spend over half our lives at work. Whatever it is you fill the 9 to 5 with, planting crops, building cars, taking care of patients, teaching students, or running a business, work is where most of life happens. For some, work is a drain. They dread Monday mornings, forcing themselves to struggle through because they need the paycheck, while many times feeling trapped and beaten down by their job. Some people love their work. They're good at what they do. It energizes them. It's a place of security, a place to chase dreams, desires, and success. At work, they find fulfillment. We often forget to connect our faith to our work. We don't consider the reasons God may have us at our job. We don't think about the purpose and meaning we could bring to our work. We simply focus on how it makes us feel. But what if we saw our work as an opportunity to worship?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serve Christ with our lives. For a few, that means working as a pastor, a youth minister, or a missionary. Others serve the church by teaching children or singing in the choir. But when Sunday is over, most of us return to our jobs outside the church. For us, our mission is in the marketplace.
We may not be the kind of missionary who moves to the far regions of Africa, but around the conference table, around the water cooler, around the cubicle, we have an opportunity to worship the God who created us. He gave us skill. He gave us passion. He gave us work. When we do our jobs with excellence and integrity and diligence, it's an act of worship. We are displaying God's craftsmanship to the non-believing world around us. We are earning the right to be heard. We don't see a divide between Sunday and Monday,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We've been invited into parts of the world that a pastor or traditional missionary will never see. We hav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 would never set foot in a church. Whether we love or dread our work, we choose to turn the focus away from ourselves and toward the mission God has for us. Church is not the only place we worship, and Sundays are not the only days on our calendars that have meaning. Every day on Mission for God brings us great joy. Like the heroes before us, we can be modern-day Noahs and Josephs and Peters who are called with a purpose. God has designed us. He created us to work and to worship. For us, work is worship.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 바울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실천하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집중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세상에서 좀 못 먹고 못 즐기고 못 살다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 성도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교회가 필요한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 바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삶이 진정한 유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주일에 한 시간 더 일찍 와서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갖고 올라오시는데, 2층을 올라오시는데 무겁잖아요. 그것을 좀 들어주는 것,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좀 일찍 와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우리 2층 예배실까지 오는데 좀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식사 후에 나는 요리를 할 수 없고 요리는 당분은 아니지만 수고하고 애쓴 자매님을 위해서 대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일찍 와서 주보를 준비하고 나눠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그 인사하는 자리에 그것을 봉사하면 어떨까요?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모습이요, 저는 확실하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풍성케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